제13회 오너스컵 경주 시작했습니다. 초반 바깥쪽에 있는 6번 킹 오브 글로리와 안쪽에서 선두로 올라선 5번 블루 칠퍼 그리고 4번 위너 골드와 1번 에이스 코리아가 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립니다. 선두 바깥쪽에 있는 5번 블루 칠퍼와 1번 에이스 코리아 두 마리의 선행 경쟁. 안쪽에 있는 1번 에이스 코리아와 5번 블루 칠퍼가 앞선에서 그리고 한가운데 4번 위너 골드와 바깥쪽에 6번 킹 오브 글로리 여기에 11번 백문백답까지 5마리가 앞선 채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위권에는 8번 굿캐스팅과 7번 돌아온 포경선 바깥쪽 10번 하바나 찰리까지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8마리가 3코너를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안쪽 1번 에이스 코리아 두바이 원정을 다녀온 1번 에이스 코리아가 안쪽 선두 바마신차 2위는 5번 블루치퍼입니다. 이번 경주 5연승에 도전하는 5번 블루치퍼 바깥쪽에서 다시 한번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5번 블루치퍼와 1번 에이스 코리아 두 발의 선행 경쟁에 바깥쪽에 있는 6번 킹 오브 골루리와 11번 백문백답 안쪽 4번 위너 골드까지 5마리가 한 대 뭉친 채 4코너 중반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선두 5번 블루치퍼가 이제 직선조로를 먼저 밟기 시작했습니다. 5번 블루치퍼 안쪽에 힘을 내는 4번 위너 골드와 바깥쪽 2마리 6번 킹 오브 골루리와 11번 백문백답입니다. 5번 블루치퍼의 단독 선두 2위 싸움에는 4번 위너 골드와 바깥쪽 11번 백문백답 여기에 5위는 7번 돌아온 포경선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선두는 5번 블루치퍼입니다. 19조 비밀 경기인 5번 블루치퍼의 단독 선두 적수가 없는 이번 경주 제13회 오너스컵 손쉽게 풀리는 5번 블루치퍼의 단독 선행 바깥쪽에 있는 5번 블루치퍼에 이어서 11번 백문백답 6번 킹 오브 글로리 제13회 오너스컵의 주인공은 5번 블루치퍼에게 돌아갔습니다. 5번 블루치퍼 이번 경주 5연승 도전 1600m 첫 출전이어서 부담이 있을 듯 했던 5번 블루치퍼